마녀공주 한번 보겠습니다. 화장품 가운데서는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죠. 마녀공주 매수 가격이 26,300원이고요. 10% 비중입니다. 현재 주가는 24,400원. 그러니까 매수 가격보다는 조금 낮습니다. 자, 마녀 공장은 뭐 화장품주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에 상반기에 뭐 몇 배씩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죠. 그런데 마녀 공장은 그만큼 못 갔어요. 그래서 그런지 오늘장에서는 마녀 공장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이긴 합니다.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사실 이전의 흐름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과연 이 흐름이 연속성이 있을까? 여기서 물음표가 살짝 뜨기도 하거든요.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전에 못 갔으니 만약에 화장품주들이 한 번 더 간다면 이제는 얘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?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마녀공장입니다. 오늘 아주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. 이런 강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? 네, 오늘 화장품이 좀 좋습니다. 뭐 실적, 특히 마녀공장은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, 사실 아모레퍼시픽 실적 때문에 아, 이 화장품주들을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. 근데 최근 이제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좋아요. 그리고 이번 8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화장품은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고요. 그 말인 즉슨 이제 미국향 뛰고 있는 화장품들은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. 매출 데이터는 되게 좋게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, 마녀 공장도 그 중에 하나죠. 그리고 주로 이제 들어가는 곳이 코스트코인데, 코스트코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. 이제 주요 제품이 뭐 클렌징 오일 같은 거, 이제 마녀 공장이 굉장히 잘하는 건데, 지금도 잘 하고 있고, 코스트코 안에, 코스트코가 많잖아요. 그 미국 안에도 보면은. 전반적으로 계속 입점수를 늘리고 있어가지고, 매출 캐파도 앞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근데 그렇다 한들, 마녀 공장이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오긴 했는데 단위가 크거나 하진 않아요. 그래서 중소형 주들에게는 뭐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예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녀 공장 같은 종목은 막 길게 끌고 가고 막 수익 크게 봐야지라고 보면은 오히려 좀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. 특히 실적이 괜찮았던 경우에도 주가가 밀렸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얘는 너무 많은 이제 기대감을 갖고 보는 것보다 적당히 수익 실현에서 나오는 이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 단기 모멘텀은 좀 유지가 될 겁니다. 화장품 전반적으로 단기 모멘텀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실적 시즌이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 트레이딩이 이제 시장 중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랬을 때 저는 열려있는 게 한 3만 원 정도 구간까지로 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도를 잡는 거는 한 28,000원, 9,000원 정도부터 이제 한 3만 원까지 분할 매도로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으로. 그러니까 사실 막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짧게 가져가서 수익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기에 딱 좋은 종목이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지금 실리콘투나 그 대장들 있잖아요. 한국콜마. 제 개인적으로는 이쪽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. 이쪽이 숫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찍히고 있고 찍힐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. 근데 마녀공장도 뭐 나쁘진 않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만 원 전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도록 보면은 괜찮은 뷰, 괜찮은 수익 누려볼 수 있겠다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녀공장이었습니다. 화장품주에 대한 어마어마한 관심 다 잘 알고 있는데 네. 마녀 공장도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그쵸. 좀 남겨주셨으니까 같이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유튜브 강병훈님의 마녀 공장까지 살펴드렸습니다. 네.